일주일 만에 여러분들 뵙게 되네요. 우리 미리 씨가 이게 좀 너무 거창한 저한테 제목을 주셨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난 2월 달에 여기 오셨던 분들한테 여쭤보셨대요. 다음엔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행복한 아이를 갖다 어떻게 하면 양육시킬 수 있냐라고 이제 7분이나 그걸 신청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요새 생각을 했어요. 어떤 것이 가장 행복한 아이를 만드는 걸까? 그러면서 제가 몇 사람, 제 환자 어머니들을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잊혀지지 않는 어머니가 하나 있는데, 백인 여자분이시고요. 그 이름이 이제 힐러리라는 분인데, 아주 이쁘시고 연세도 꽤 들으셨는데 처음에 5살짜리 쌍둥이 남자애를 저한테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남자아이들 둘이 둘다 아주 심한 자폐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땐 물론 말도 잘 못하고 그러면서 그냥 그 특수학교 보내면서 근데 힐러리가 항상 오면은요 환하게 웃어요. 아이들 둘 옆에 있는데 얘네들이야 뭐 지금 살아가는 게 어렵죠. 학교 생활도 어렵고. 근데 힐러리는 왔다 하면은 어디 가서나 환하게 웃습니다. 그래서 주위가 다 밝아져요. 저까지 밝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자폐에 대해서 무슨 강의가 있거나 컨퍼런스가 있으면 다 가세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배운 거를 와서 저한테 가르쳐 줘요. 왜냐면 저는 이제 텍스트북이나 무슨 리서치 같은 거로 배울 수는 있지만 매일매일 일어나는 컨퍼런스나 이런 데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가는 엄마들이 데리고 와가지고 또 배우고서 또 얘기하고 그런 걸 하면서 서로 의사도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런 훌륭한 환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제가 17살까지 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카이저를 제가 이제 은퇴를 하느라고 한 군데에서 소아정신과 의사가 오래 있으니까 그게 참 좋더라고요. 되게 아이들이 자라나는 과정을 제가 다 보고 이제 거의 대학교 갈 때쯤까지 보고 어떤 아이들은 대학교 가서도 보고 그러니까. 근데 이두 아이가 참 재밌는 것이 같이 둘다 자폐한데 학교 다니면서 뭐 자기들대로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큰아이는 굉장히 이게 저기 불안증이 심해졌고 작은 아이는 약간 그 조울증 증세까지 생겨가지고 이런 것이 이제 하나의 그 코모비드, 그러니까 동반으로 된 다른 이런 증상이 같이 온 거죠. 그런데도 이 어머니가 아주 용기를 주고 애들한테 그 학교에서 무슨 그 이제 이게 주이시 이제 부모인데 유태인들이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존중하는 그런 좋은 버릇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굉장히 이렇게 존중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들도 존중받아야 될 사람으로 알게 돼가지고 그 약간 조울증기가 있다는 아이는 그 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무슨 상점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이렇게 세일즈도 하는 것도 자기가 거기서 해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1시간 정도.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힐러리를 통해서 느낀 게 아이를 내가 어떻게 태어났든지 아무리 장애가 있고 아무리 다른 사람 눈에는 정말 그 문제아로 보일지라도 본인이 이렇게 잘 받아주면 엄마가. 근데 아이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엄마 아닙니까? 그렇게 받아주니까 그런대로 아이들이 한아이는 조금 더 너버스해서 큰아이는 불안하지만 그런대로 또 자기의 의사도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요새는 자폐 아이들도요 학교에서 참 공부도 잘 시키고 스피치 테라피도 해주고 그래가지고 아이들 다 대학교 가는 애들도 많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게그 잘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엄마 힐러리라는 엄마를 보면서 얘네들은 자기 나름대로 가장 행복한 상태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남보다
공부도 잘 못하겠고 뭐 아무 체질도 없고 뭐 지금은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만 행복해요, 아이들이. 또 하나는 다운 신드롬, 몽골리즘이라고 그러는 거 있죠? 트라이소미 21이라고 그래가지고 염색체 21번 염색체가 이게 엄마한테서 하나 오고 아버지한테서 하나 오면 이게 저기 두 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잘못 갈라져가지고 세 개가 된 거예요. 그 트라이솜이라는 게.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다운 신드롬, 그래서 그 병을 가지고 이제 태어난 여자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는 물론 말은 잘 못하죠. 더더더더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도 엄마는 열심히 들어서 많이 이제 이해를 하시고, 이제 몽골리즘은 이게 눈이 이렇게 쫙 째져 있죠. 그래가지고 여기 양쪽으로 이렇게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키가 좀 작고 몸이 아주 특수하게 생겼는데 이 엄마도 백인이에요. 그런데 아까 그 힐러리는 유태인이었고 이거는 그냥 이제 와스프입니다. 그냥 화이트인데 그 자기 딸을 그냥 열심히 이렇게 길러줬어요. 근데 걔는 주의산만증도 심했고 그러니까 이제 약을 계속 써야 됐지요. 그래서 학교를 졸업할 때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볼뱅크에서. 그래가지고 졸업할 때는 졸업 가운 입어가지고 그걸 사진을 아주 멋있게 찍어가지고 21명의 의사들한테 보낸 거 있죠. 그러니까 안과, 뭐 이비인후과, 내 소아과, 이제 정신과, 비뇨, 그러니까 저 뭐지, 신경내과. 그만큼 얘는 여러 가지 하체도 문제가 많고 그런데 21명의 의사들한테 전부 다 고맙다고 그런 걸 보냈더라고요, 엄마가. 그러니까 하나도 귀찮아 안 하세요. 그러면서 엄마가 일도 하시면서. 그래서 자기가 아이를 즐기니까 그렇게 덜 힘든 거죠. 그래서 행복한 아이라는 게 어떤 점에서는 행복한 엄마하고 관계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기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는 아이들은 완전히 헬플레스하니까 자기를 돌보는 사람하고 이렇게 하나로 자기를 하나로 봐요. 그러니까 이게 밀착하는 거죠. 그게 이제 서로 어태치가 돼가지고 그 관계를 통해서 아, 이 세상은 괜찮구나. 나는 참 이제 사람들은 전부 다 나한테 잘해주고 이제 믿음을 갖게 되는 거. 그렇게 하면서 나는 엄마고 엄마가 나고 하나죠. 그러다가 이제 한살반 정도 되고 이제 한두 살까지 되면 그때는 엄마는 엄마고 나는 나고 이렇게 셀프하고 아들과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여기가 처음에 잘돼 있어야지 이게 분리가 돼도 내가 나는 이제 괜찮고 나는 I am okay라고 느낄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처음에 된 애들은 그다음에는 이제 자기가 독립해 있으면서도 항상 머릿속에는 object constancy가 있죠. 아, 우리 엄마는 눈에 안 보여도 언젠가는 오실 거고 나는 이제 뭐 I can do anything.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지난번에 그래서 자라는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었죠. 그래가지고 왜 사회적인 발달, 감정의 발달, 물론 육체적인 발달, 그다음에 이제 moral development도 있죠. 저기 도덕적인 발달, 그다음에 아이들의 그 cognition, 인식의 발달,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이제 그거 애들에 대해서 하나씩 그때 여러 가지 면으로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거 하면서 아이들은 매일 바뀌어지거든요.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브레인이 자꾸 바뀌니까 아이들은 계속 바뀌어지고 대개는 더 좋아집니다. 물론 가끔가다 이렇게 약간 이제 퇴행하는 수도 있죠. 가령 예를 들면 내가 3살 됐을 때 엄마가 병원에서 동생을 데리고 왔다. 그래서 갑자기 사람들이 전부 다 동생한테만 관심을 가지니까 그동안에 배웠던 뭐 오줌똥 가리는 거뭐 이런 것들도 이제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대개는 그 밑에가 파운데이션이 괜찮으면 다시 그거를 갖다 이제 넘어서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 아이들은 매일매일 변합니다. 그래서 제일 어머니들이 잊어버리지 마셔야 될 것들은 첫째는
아예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아, 얘가 이래선, 아, 그러니까 한국에선 어떤 점에서는 무슨 뭐 떡잎이 어때, 어떤 것은 뭐 나중에 속담에 그런 거 있었죠. 뭐 될성부른 떡잎은 뭐 처음부터 알아본다 뭐. 그런데 저는 그거는 참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떡잎이 처음에는 볼일 없어도요, 커지면서 굉장히 많이 발달할 수 있고 좋아질 수 있고, 게다가 햇볕까지 잘 들고 그러면은 무럭무럭 좋은 나무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 그 우리가 한국에서 배웠던 그거, 뭐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라는 거는 어떤 점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꼭 그거를 그대로 믿어서는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근데 우리는 한국에서 살고 있지 않고 여기 미국이라는 새로운 사회에 와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식의 가치관과 이쪽에 있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관이 어떻게 다를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좀 공부를 했습니다. 각 다른 그 민족들이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어디에 중점을 두고 아이들을 기르나. 그래서 이제 제가 주위에 친구들이 유태인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태인에 대해서 한번 제가 봤어요. 근데 이제 유태인들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 사람들은 영원한 마이너리티입니다. AD 70년 이후로는 항상 이 사람들은 쫓겨다니고 헤어져 있었고, 지금 그러니까 1900년간을 계속 마이너리티로 살아온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이 부모들이 아이들의 말하는 거에 굉장히 중점을 둔대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게 우리가 애들 말하고 그러면 얼마나 귀엽습니까? 근데 굉장히 그 verbal power에, 그러니까 많이 아이들한테 그것을 포커스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다른 바깥에서 무슨 누가 난폭한 aggression, 뭐 공격을 한다던가 이럴 때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서 같이 대응하지 않게. 그래야 되겠지요. 잘못했다가는, 그러다가는 생명을 잃어버릴 때가 많을 테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그이 사람들이 굉장히 아이한테 포커스하는 거는 버벌한 거. 아까 그러니까 말을 얼마나 잘하나.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제가 지난번에 왜 미럴 뉴런, 그 세포 중에서 뉴런 중에서 거울같이 그대로 보고 따라 그런 뉴런이 있다고 얘기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기를 안고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옹알이 같이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이것을 그 미러 뉴런이 보고 아이들도 그대로 말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애를 가지고 많이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얼마나 말이 빨리 발달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미러 뉴런이, 그러니까 거울 세포가 하는 일이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행동. 그러니까 어디에 관심을 많이 두느냐, 부모가. 그러니까 제가 오늘 참좀그 마음이 아픈 그런 그 이메일을 받았는데요. 제 카운슬러 중에서, 제가 슈퍼바이저 하는 카운슬러 중에서 아침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제 자기가 보는 환자가 있는데, 이제 저도 그러니까 그 이분이 굉장히 불안증이 심하세요. 그러나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널스를 하고 있고, 남편은 미국 사람이고 아이가 둘 있는데, 굉장히 불안한 것이 가족 중에서도 그렇게 아버지가 굉장히 소셜 앵자이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척 집에 갔다가는 얼른 집으로 오고 말도 안 하시고 그런 아버지가 있어가지고, 이분도 굉장히 불안증이 심해가지고 이제 졸로프트라는 항우울제를 썼습니다. 요새는 항우울제가 불안한 데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쓰면은 이제 뭐 패닉 택도 많이 방지되고, 자체적으로 불안하거나 사회적 불안 중이 같은 것도 많이 줄여주는데, 이분이 갑자기 자기가 아기에게 젖을 주겠다고 약을 끊어야 되는데 어떻게 끊었으면 좋겠냐 그런대요. 그래서 제가 그 우리 카운슬러 보고 그랬어요. 이 엄마가 이제 요새는 굉장히 그 엄마의 젖이 수유가 얼마나, 이제 이게 모유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계속 엄마들한테 이제 그 미디어라던가 의사들이랑 뭔가 많이
포커스를 하죠. 그런데 이 엄마가 불안해가지고 우유를 먹이고 있다가도 엄마가 불안한 얼굴이 있으면은 애기 다 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젖을 먹이든지 놀 때 엄마가 불안해서는 아이는 그게 얼마나 그 모유하고 저기 우유하고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게 자기를, 그러니까 많은 한국 사람들은 내가 sacrifice, 내가 마처같이 순교자가 돼야 우리 아이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데가 있어요. 저부터도 어느 정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쁘고 즐겁고 그럼 괜히 애한테 미안한 것 같고. 우리 엄마들이 그랬잖아요. 고생하시고 다들 식구들 먹고 자기는 엄마들은 찌꺼기만 잡수시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고 나서는 그런 엄마 돌아가신다면은 땅을 치고 울고 뭐 이런 것이 그 한국의 여인상이었고 남자들이 특히 그런 걸 외우잖아요. 그래서 뭐 사복이니 어쩌고 그런 거 하는 거 보면은 몽땅 그거 아니에요. 배옷 입고 뭐 호미질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못 먹고 엄마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내 생각에는 그래서 잘된 식구들 자식이 많지 않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환자를 보면서 내가 참 답답한 생각이 든 거 있죠. 바로 그 지금 제가 이메일을 한 시간 전에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카운슬러한테 그렇게 엄마한테 얘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브레스트 피딩을 하다 이제 졸럽트를 쓰니까 많이 좋아지니까 그 다음에 좋아지고 나면은요 약을 쓰면서 좋아진 걸 생각을 안 하고 이제는 끊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 있죠. 내가 좀 좋아지니까 이제는 아기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아기는요 엄마가 행복한 걸 원하지 엄마가 다시 불안해지고 자기를 위해서 모유 주는 거 그거 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못 오해를 하는 게 많아요. 특히 한국 부모님이. 그 참 그래서 내가 그 생각하기에 제가 이제 컬처마다 이제 어떻게 아이들을 기르나 돼서 공부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유태인 아이 봤고 그다음에 이제 와스 백인들은 WASP 와스프라고 그러죠. White Anglo-Saxon Protestant. 그게 미국의 백인들을 부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앵글로색슨이니까 저 영국에서들 다 많이 왔잖아요, 이 나라에.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프로테스탄트들 이제 그 신교. 그래서 이 나라를 만들 때 그 화이트들이 기독교 사상의 중심을 두고 앵글로색슨 그걸 가지고서 이제 그 사람들은 중요한 게 뭐냐면 인디비주얼리즘. 개인. 개인이 중요하고 하드 워크.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처음에 할 때는 이 농업에 굉장히 그 지금은 뭐 도시에서 많이 살지만 그래서 여기서는 농부들한테 특히 이게 특별 국가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어떤 점에서는 그때 농경사회였으니까. 어쨌든 이 와스들은 그러니까 하드워크, 인디비주얼리즘, 그런 거 다음에 리스폰서빌리티 뭐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는데 5살 내지 6살만 되면 자기들이 화이트라는 걸 느끼고 화이트에 대해서 프라우드하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뭐 에이션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 anti-Asian hatred 있는 거 이런 거가 이렇게 금방 며칠 사이에 생긴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점에서는 5살 때부터 들어가 베낀 거죠. 그러나 공부를 하고 지성이 있는 사람들은 나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존중을 할 수 있는 지성을 갖게 되는데 저기 그 왜 레드넥들 있죠. 시골에 이런 데 가면은 자기네들이 애그리컬처에 대해서 많이 중요시 여겼고 화이트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데 가면은요. 저쪽 그 저희 지금 남편은 오하이오에서 살다가 왔는데 35년간 약간 그 시골로 들어가서는요. 그때 일본 차를 몰고 갔다 큰일 난대요. 차가 공격을 받는데요. 그런데 멀세데스는 그냥 둔대요. 왜냐면 독일 사람들이 그쪽에 많이 들어갔으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화이트네스가 얘네들이 벌써 어느 정도는 그까지 들어있고요. 젊었을 때, 어렸을 때도. 그다음에 히스패닉 아이들은
beauty, 아름다운 것을 굉장히 중요시한대요, 컬처에서. 그러니까 왜 깐난 애기들 귀에다가 귀걸이 해주잖아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장사하는 그, 왜, 수완맥.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운동화나 옷 같은 거 많이 팔 때, 이 히스패닉들이 굉장히 그 장사하는 데 많이 도움을 준 것이, they think beauty is very important. 이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람, 애들을 기르는데, 중요한 가치가 뭐냐. 그런 것이 조금씩 다 다른 거죠. 민족마다 다르고. 그런 사이에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큽니다, 여기서. 근데 한국에서는 제 생각에는 과거에 그 이제 양반과 그 밑에 사람들하고 이게 구별 짓는 것은 결국은 과거 급제해가지고 관직을 얻는 거였거든요. 따라서 그때부터 이 공부하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이제 시험을 얼마나 잘 치나, 이런 것에,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게 이어내려온 거죠. 그래서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어느 사회에 가서나 자기의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 어떻게 하면 컨피던트한 애들이 될수 있을까? 자신감 있는 아이들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아이들이, 제가 그랬죠. 그 나이 때마다 아이들이 성취해야 되는 그 메이저 워크가 다 있다고요. 아주 어렸을 때는 세상에 대해서 신임하는 거, 2살 될 때는 엄마한테서 떨어져 나가는 거, 이거에서 세퍼레이션 하는 거, 용감하게 하는 거, 그다음에 3살, 4살 될 때는 이제 오줌똥 가리는 거, 이러면서 그때마다 자기들이 성취해야 될그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아이들은 그게 좀더 늦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다운 신드롬 아이는 말도 21살 될 때까지도 이렇게 떳떳떳떳 하고 잘 못해요. 그런데 그거는 자기가 모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받아주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가 아버지나 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를 있는 대로 받아주는 거. 아이를 숫기가 많게 만든다던가, 뭐 남성답게 한다던가, 자꾸 이렇게 체인지 하려고 애를 쓰면은요, 아이는 자기가 노력을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받아주다 보면은 걔가 이게 꽃이 핍니다. 저 같은 경우가요,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들어가가지고 숙명 여중인데요. 저 예산에서 시골에서 있다 왔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사귀었는데 중학교 2학년이 되니까 그 친구가 딴반이 됐어요. 저는 이제 좀 1반이 됐고 걔는 3반이 됐고. 근데 제가 얼마나 수줍은지 그 친구를 가서 보고 싶은데 그 남의 반에 들어가질 못해가지고요. 창문 밖에서 자꾸 내그 친구가 좀날 쳐다보나 이러고 있었어요. 이게 들어가면은 무슨 큰일 나고 그런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수줍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금도 생각나요. 그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당황했는지. 그런데 그게 지금은 뭐 남의 안방이라도 들어가고 별짓 다 하지만은 딱 놔두면은 애들이 다 제때 따라가지고는 꽃이 피거든요. 그래서 애들의 길을 갔다가 엄마가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고 애들이 나가는 길을 옆에서 잘 보시면서 그러나 웃고 행복하게 보시면서 그러나 가다가 이렇게 돌멩이가 있다던가 뭐 주위 중 애가 디프레스 된다던가 아니면 애가 당뇨병에 걸린다던가 뭐 에스마가 있다던가 그런 그 이거 돌멩이를 이렇게 치워줘야죠. 치료를 하면서 그러면서 계속 즐겁게 아이가 나가는 길을 갖다 이렇게 지켜봐주는 거죠. 그러나 웃으면서, 왜냐면 아이들의 미러 뉴런은요, 부모가 어떻게 행동하나 계속 보거든요. 그리고 남편 탓할 수가 없어요. 남편이 뭘안 해서 그렇다. 왜 남편한테 기댑니까? 아이들은요, 딱 부모 하나라도 옆에서 스테이블하게 도와주면 돼요. 저는 우리 아버지는 항상 언해피했고 엄마를 매일 때렸는데 저희 어머니가 해피했기 때문에 전 괜찮았어요.
전 아버지는 생각도 안 했어요. 엄마가 시장 가면요, 전 집에서 나와가지고 바깥에서 기다렸어요. 국민학교 때. 하도 아버지가 화를 내고 잘 그러니까. 그랬다 엄마 오시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병이 있는 아버지들. 그러니까 뭐 우리 아버지는 너무 저 이북에서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항상 앵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히 저희 어머니가 저를 그 아버지의 턱식한 것에서부터 이렇게 막아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렇게 TV 보고 나 라디오 들으면서 웃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웃을 상황이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도 웃으셨어요. 그리고 91세까지 살으셨어요. 워낙 그 뭐 에즈마도 있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항상 엄마한테 굉장히 고마웠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두 부모가 다 잘해주면 물론 더 좋지요. 그런데 뭐 남편이 안 한다고 또는 부인이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실망하시지 말고 그런 대로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내가 행복하면 미러셀을 통해서 우리 애들이 행복해집니다. 항상 걔네들 우리 워치하고 있거든요. 말은 걔네들 안 들어요. 행동을 보지요. 그래서 행복하게 아이를 기르려면은 어머니가 행복하게 있으셔야 되고 그럼 애들은 어른은 어떻게 행복하냐 그럼 어머니가 알아서 하셔야죠.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자기가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점에서는 자기가 이기적으로 돼야 돼요. 나를 먼저 테이크케어 하셔야 됩니다. 아무도 나를 테이크케어 안 해줘요. 내가 해야지. 그리고 내가 해피하면은 아이도 행복해지고요. 뭐 남편들도 행복하려면 하라고 그러고 안 하려면 안 하고 지 마음대로고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엄마가 행복해지셔야 돼요. 그리고 남들한테 기대지 말으셔야 돼요. 나를 행복하기 위해서는 남들이 나를 알아줘야 되고 뭐 남들이 나한테 뭘 해줘야 되고 no way 그거 하다가 기다리다 너무 늦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된다는 건 굉장히 용감한 일이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지금 저도 후회도 많이 되고 그러는데 저는 한 가지 잘한 게 나는 내가 부족한 점이 많으니까 저희 어머니를 빨리 모셔왔어요. 미국에서. 한국에서. 그래서 세 아이를 기르는데 엄마한테 많이 의존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첫 번째 남편이 굉장히 저희 어머니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로 받는 게 좋습니다. 내가 해피해야 되니까. 그리고 저는 꽤 좋은 엄마는 아니었어요. 왜냐면 나 일하는 것만 좋아가지고 계속 어떤 때는요. 환자하고 플레이 테라피 하다 보면은요. 애들 생각이 나요. 애들은 내가 언제 와서 플레이 합니까? 걔네들하고 바쁘니까. 그런데 아이들하고 앉아가지고 놀이요 뽑아거든요. 그땐 좀 가슴이 찹찹했어요. 그러나 내가 일을 잘해서 내가 자신감이 있으면은 비록 아이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직접 놀아는 못 주어도 자신감 있는 엄마니까 걔네들은 아빠하고 놀아도 되고 할머니하고 놀아도 되고 친구하고 놀아도 되고 그런 거는 다 해주려고 노력을 했죠. 그래서 엄마가 행복해지셔야 돼. That's the number one. 아이를 행복하게 하려면 엄마가 먼저 행복해지셔야 돼요. 무슨 일을 하셔든지 무슨 길을 쓰든지 저는 지금도 제가 제일 먼저 프라이어리티는 접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나의 남편도 뭐 행복할 수가 없는 거고 주위에 있는 내 애들이나 저 손자, 손녀들도 행복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고요. 한국 어머니들이 과거에 자기 어머니들이 고생하고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자꾸 그걸 롤모델로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간호사처럼 그 자기가 불안해지면 그 다음에 가서 애기 다시 또 저 약 먹으려면 또 저 수유 끊어 저게 모유 끊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I am the first.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내가 오케이가 되고 그럼 아이도 오케이고 그럼 남편들도 오케이고 주위 사람들도 오케이가 되는 거죠.